에피소드는 서큘러 메이즈 게임입니다. 79번이죠. 상당히 또 재미있는 주제예요. 78번은 카게임에서 우리가 77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카게임에서 버티컬 배경이죠. 배경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당히 또 재밌고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니까 77번을 학습하신 분들은 배경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78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바로 79번의 서큘러 메이즈 게임이에요. 이전과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죠?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똑같죠? 이전과 똑같이 여기 링크 투 마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 들어오신 다음에 이것을 리믹스 하시면 돼요. 리믹스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큘러 메이즈 게임 리믹스 하고 당연히 출처를 밝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샤미야 이름이 뭐예요? 샤미야 달리안가? 샤미야 달리디아 달리디아예요. 샤미야 달리디아 출처를 밝히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기다가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지우고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다 지우고 마찬가지 애플도 지우고 뭐 스플레이트도 지우고 다 지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영상과 동일하게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스크래치 우리 디스코드에 질문을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레벨 3라고 한다면 이런 서클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 통과해서 또 통과해서 애플을 먹게 될 텐데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비틀이죠. 비틀 혼자서 자율주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비틀입니다. 자율 비틀. 자율 풍뎅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가서 사과를 먹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원들의 속도도 좀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속도를 좀 빨리도 해보고 좀 천천히 돌아가기도 해보고 처음에는 천천히 돌아가게 하겠지만 점점 속도를 빨리 했을 때도 비틀이 여전히 뭐라고 되나요? 이 메이저를 통과해서 사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자율 풍뎅이 게임입니다. 이러면 이게 서큘러 메이저에서 파트 2라고 해서 파트 1까지는 원래 코드이고 파트 2부터 지금 이번 에피소드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은 파트 2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트 2와 파트 3, 파트 5까지 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힌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지금 현재 메이저에서 클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게임과 마찬가지로 클론을 해서는 자율 풍뎅이 혼자서 사과까지 가는 풍뎅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클론이 아니라 이 메이저 지금 메이저가 커스텀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세 개 각각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 1, 메이저 2, 메이저 3 하고 그리고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디렉션과 스피드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디렉션과 스피드가 결정되면 결정된 그것들을 각각의 우리가 리스트에다 저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메이커 리스트 파트 있죠? 리스트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풍뎅이가 각각의 이 서클 각각의 디렉션 회전 방향 그리고 스피드 그것을 참조해서 적당한 속도 너무 빨리 가면은 이 메이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너무 천천히 가면 이 모서리에 또 부딪히게 될 거 아니에요. 통과도 하기 전에 걸려버리겠죠. 근데 적절한 자기의 속도를 결정해서 통과해서 또 너무 멀리까지 가게 되면은 안에 있는 메이저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서 또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들을 생각을 해서 한번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풍뎅이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저와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이고 이번 주제를 통해서 원주율, 원의 둘레가 원주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음주율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뭐 스피드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 반지름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좋은 예제입니다.